클리프. 다시 한번 외곽으로 볼을 주고받습니다. 송창영 돌아서서 두 점을 득점에 성공합니다. 김강성 선수가 볼을 놓쳤어요. 예. 송창영도 오늘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. 이 득점으로 12득점째를 챙겨줍니다. 20점차 라틀리프의 파울. 라틀리프가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. 길레너터가 지금 라틀리프 선수와 다소 언쟁을 펼치는데요. 계속 몸싸움을 했지 않습니까? 두 선수가 좀 예민한 상태예요. 예. 지금 사전에 지금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대화를 좀 하지 않았던 그렇죠. 심판의 모습이었고요.